한 달 전에 심었던 양배추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너무 작고 아기자기하게 생겼지요. 이렇게 작은 양배추가 한 달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정말 엄청 크게 자라나고 있지요. 이런 게 작물들을 키우는 재미인가 봅니다. 고랑에 심은 옥수수도 줄기가 색깔을 변해가면서 자라고 있네요. 처음 옥수수의 잎은 연녹색이었는데 지금은 불그스름하게 변해갑니다. 파프리카와 늦게 심은 고추도 잘 자라고 있네요. 대파에 꽃이 피어 다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깻잎 모종에 아래쪽 잎들을 숨치기에 주었는데 위쪽에 깻잎 잎들이 너무 커서 그런지 줄기가 잘 자라지 않아서 깻잎을 수확도 할 겸 위쪽에 깻잎들을 따주었습니다. 저는 깻잎 줄기가 너무 약해서 가위로 깻잎을 잘라서 수확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깻잎들도 하나하나 모으니 상당히 많은 양이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수확해보는 깻잎입니다. 위쪽에 깻잎들을 제거하고 남은 깻잎나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작은 깻잎들이 또 일주일 후에는 얼마나 자랄까 기대가 됩니다. 나흘 전에 심은 참외 모종의 모습입니다. 한쪽의 화분에는 커피 찌꺼기를 발효시켜서 흙과 섞은 화분이고 다른 쪽은 흙만 있는 화분인데 과연 어느 쪽이 더 잘 자라나는지 비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애호박 모종에는 자꾸 크기도 전에 이렇게 꽃을 맺혀 자주 따주고 있네요. 깻잎 모종에서 따온 깻잎들을 식초를 뿌려주고 10분 정도 물에 담가두어다가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앞으로도 텃밭의 작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